경리하는 최고령도사 진성운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조선인민군산의 어른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전군전을 맞으며 조직된 이번 대상물 타격 경기는 비행대와 포병, 특수작전 부대들의 긴밀한 협성 밑에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 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며 일단 유타시 그 어떤 작전인 모든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의 필승불피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전지를 진감하며 노하는 보성과 함께 대기를 해가르며 본계같이 나르는 포탄들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가정없이 두들겼습니다. 순간 불도가 니로 화한 적진을 향하여 영영한 특수작전 부대들의 선천령 전투가 개시됐습니다. 저공 비행하는 경수송기들에서 투하되어 적 대상물들의 날쇠마냥 가볍게 착지한 특수작전 부대 전투원들과 수중으로 은밀히 섬에 침투한 전투원들은 헌비백산한 적들이 정신 차릴 사이 없이 몰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무탄정에 오른 전투원들도 적진의 쏜살같이 육박하여 기습상격을 진행했습니다. 백두의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전투원들이 주 발악하는 적들을 여러가지 전투 행동 조법으로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홍복듯이 울리는 청송과 장류라는 화염으로 하여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도사리고 있는 대대 육해병교단 본부 연평도소방호 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 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 속에 잠기고 승리의 만세살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